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다크호스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토드 로즈, 오기 오가스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 오기 오가스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신경과학자로 하버드 교육대학원 개개인학 연구소에서 다크호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대학을 5번이나 중퇴를 했고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 트렁크에 헌책을 싣고 다니며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학교와 직장이라는 표준화된 기관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어렵게 난관을 극복하고 전문가로서 실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다크호스란 무엇인가? 두 번째, 다크호스들의 공통점. 세 번째, 다크호스들의 비밀, 충족감. 네 번째, 충족감은 어떻게 우수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가? 다섯 번째, 표준화된 계약이 요구하는 것.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다크호스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제니와 앨런은 혜성처럼 등장해 특유의 독자적 방식으로 우수성을 발전시킨 인물들이다. 이렇게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 다시 말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승자를 지칭하기에 딱 맞는 호칭이 있다. 바로 다크호스다. 다크호스는 1831년에 소설 젊은 공작의 출간 이후부터 보편화된 말이다. 영국에서 출간된 이 소설에는 주인공이 경마에서 돈을 걸었다가 전혀 예상도 못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이 우승하는 바람에 큰 돈을 잃는 대목이 나온다. 이 소설 문구가 빠르게 유행을 타면서 이후로 다크호스는 표준적 개념에 따른 승자와는 거리가 있어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뜻밖의 승자를 지칭하게 됐다. 이 신조어의 등장 이후로 사회는 다크호스들에 대해 유별난 태도를 취해왔다. 이 명칭의 정의상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다크호스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다가 그들이 성공을 이루고 나서야 틀에 박히지 않은 성공담에 환호하고 감동한다. 하지만 그렇게 환호하고 감동하면서도 다크호스들에게서 자신의 삶에도 유용하게 적용시킬 만한 교훈을 배울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겉보기엔 다크호스들의 성취가 대체로 우연한 행운이었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목이 다크호스잖아요. 이 다크호스라는 말은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그 사람을 이제 일컬어서 다크호스라고 합니다. 뭐 다크호스란 말의 유래는 이제 소설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표준화된 경로,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뭐, 사람들의 성공 루트라는 게 있잖아요. 뭐, 좋은 데 가서, 뭐, 전문직 자격증을 따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화된 성공 루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루트가 아닌,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루트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성공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다크호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다크호스들이 어째서 갑작스럽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게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페이지 29쪽. 다크호스들의 공통점. 사실, 다크호스들의 성격은 무작위 표본 집단에서 으레 발견되는 경향과 다를 바 없이 다양하고 종잡기 어렵다. 사람에 따라 대범하고 저돌적인 성격도 있고 소심하고 공손한 성격도 있다. 어떤 사람은 분열 조장을 즐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화해적 태도를 선호한다. 다크호스만의 고유한 성격도 없다. 특별한 동기나 사회 경제적 배경은 물론 공부 및 연습 방법도 제각기 다르다. 하지만 다크호스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분명 있기는 하다.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게 힘들 정도로 뻔히 드러나는 공통점이다. 다크호스들은 공통점으로 충족감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다크호스 프로젝트 팀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공통점을 찾으면은 뭐 다크호스들의 뭔가 성공 루트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사하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크호스들의 공통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 다르게 느껴진 거죠. 그렇게 찾고 찾고 막 연구하다가 결국 딱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다크호스들의 공통점을 딱 하나 발견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였냐? 바로 충족감을 느끼며 산다는 거.
이 다크호스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충족감을 느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충족감을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페이지 30쪽입니다. 다크호스들의 비밀, 충족감. 상당수 다크호스들은 드러내놓고 직접 충족감을 언급했다. 그런가 하면 강한 목표의식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활동에 대한 열의나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한 이들도 있었다. 몇몇 사람은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또 다른 여러 명의 다크호스는 이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자처했고, 어떤 한 명은 조용조용하고 경건한 어조로 꿈꾸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표현 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눠본 다크호스들은 모두 현재의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깊게 몰입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다크호스들은 의미 있고 보람찬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 역시 아이들을 재우랴, 자동차 할부금을 내랴, 이런저런 일상사에 시달렸고, 자신의 분야에서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 싶은 갈망도 똑같이 있었지만, 대체로 아침마다 활기차게 일어나 일하러 나가고, 밤에는 삶의 충족감을 느끼며 잠에 드는 편이었다. 우리는 이런 특징을 발견하고 나서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에 눈뜨게 됐다. 더 깊이 파헤쳐 보니 다크호스들의 이런 충족감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리고 충족감을 추구하려는 이 지극히 중요한 선택이 바로 다크호스들의 궁극적 특징이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정말 공감을 많이 했고, 정말 저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다크호스들의 그 공통점, 다크호스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성공의 루트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에요. 이런 다크호스들을 쭉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충족감. 충족감이라는 것을 다크호스들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 충족감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한 목표의식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활동에 대한 열의나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또, 이 일이 내 천직이다. 또, 꿈꾸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다크호스들이 전부 다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충족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 조사 연구원들이 이제 밝혀냈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크호스들은 결국은 의미 있고 보람찬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뭐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 다크호스들도 똑같이 아이들을 뭐 재우고, 또 자동차 할부금에 시달리고, 뭐 설거지도 하고, 이런 일상사들, 뭐, 일반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해가면서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서 밤에 충족감을 느끼면서 잠자리에 드는 이런 이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사 연구원들이 더 파헤쳐 보니까 이 다크호스들의 이런 충족감은 결코 우연히 선택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삶이고, 그들이 선택한 그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족감을 추구하려는 이 중요한 선택이 다크호스들의 뭔가 궁극적인 특징, 다크호스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가면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다크호스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라든지, 나는 뭐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당장은 조금 페이가 적더라도, 내가 정말 꿈꾸는 삶, 내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은 내 천직이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네, 여기에 정말 너무 많은 공감을 했고,
저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의 삶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굉장히 행복하고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정말 정말 열심히 더 하면은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갈길 아직 멀지만 정말 더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면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뭔가 위로도 얻고 격려도 받고 했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충족감은 어떻게 우수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가? 우리는 처음에 당혹스러웠다. 다크호스들이 충족감을 우선시한 결과로 우수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쏭달쏭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는 사이 차츰 깨달았다. 우리가 애초에 다크호스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에 이미 그 답이 있었다. 답은 바로 개개인성이었다. 충족감을 주는 환경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관심사와 욕구, 희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크호스들은 어떤 일에서 우수해짐으로써 충족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일에 깊이 몰입하면서 충족감을 느꼈다. 제니 맥코믹은 망원경으로 멀리 떨어진 세계를 응시하며 충족감을 느낀다. 앨런 롤로는 근사한 옷을 만들면서 충족감을 얻는다. 하지만 서로 직업을 바꾸게 한다면 두 사람 모두 별 충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다크호스들은 동일 직업 분야에서조차 추구하는 목표와 자부심의 측면이 서로 다르다. 건축가들의 경우 어떤 사람들은 웅장하고 도발적인 건물의 설계를 재미있어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즐거워한다. 운동선수들 중에는 승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혼자 짊어지는 1대1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팀 스포츠의 동료애와 책임 분담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일률적인 충족감 같은 건 없다. 사람들은 대체로 생계 문제에서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크호스들을 보면 그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느끼게 한다. 우리가 만나본 다크호스들은 개개인성을 활용해서 실력과 즐거움을 둘다 얻었다. 진정한 자신에게 가장 잘 맞을 듯한 상황을 선택했고, 충족감을 주는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학습력, 발전력, 수행력이 최대화된 덕분에 자신의 직업에서 우수성을 키우게 가장 효과적인 환경을 확보했다. 따라서 다크호스들은 개인화 시대에 잘 들어맞을 만한 성공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개개인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정의다. 개인화된 성공이란 충족감과 우수성을 모두 누리는 삶이다. 그러면 이런 충족감이 어떻게 우수한 경지에 이르게 돼서 다크호스들을 성공하게 만들었는지, 그 메커니즘,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충족감을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충족감을 비롯해서 뭔가 남들보다 탁월한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탁월한 성과가 인정받아야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연구원들조차도, 이 다크호스 프로젝트의 연구원들조차도 되게 알쏭달쏭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족감을 중시했다고 해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충족감이라는 건 결국 자기만족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점점 깨닫는 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답은 개개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개인성.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표준화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표준화가 뭔가 일률적인 뭔가 사회의 제도의 틀에 맞춰서 거기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든다면은 이 개개인성은 사회에 날개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잠재력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얘기를 하죠. 충족감을 주는 환경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족감이라는 건 내면의 만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랄까요? 여기에 표현되는 거에 따르면은 뭐 망원경을 멀리 떨어진 세계를 응시하면서 충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근사한 옷을 만들면서 충족감을 느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두 다 다른 충족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크호스트는 이 자신만의 그런 충족감을 가져다 준그 포인트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크호스들은 동일 직업 분야에서조차 추구하는 목표와 자부심의 측면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축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되게 웅장한 건물을 만드는 데서 충족감을 느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반대로 굉장히 단순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그런 건축물 만드는 데서 충족감을 느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분야에 같은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다크호스들은 그 내면을 자신이 느끼는 충족감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다 다른 이 자신만의 충족감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런 내면의 상태, 자신의 충족감을 주는 그 포인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학습력, 발전력, 수행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주어진 어떤 환경에 맞추면은 나에게 잘 안 맞는 부분도 감수해 가면서 막 노력을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크호스는 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날 맞추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잘 맞는 환경을 찾아서 내가 거기서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력, 발전력, 수행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업에서, 그 특정 분야에서 우수성을 확보하기에 굉장히 유리했고 굉장히 수월했던 거죠. 내면성, 내면의 충족감을 추구했을 경우에 성공으로 이어지는,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내 안의 기준에 맞춰서 뭔가 내가 일을 하는 환경을 설정하고 그런 이제 충만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적합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습력, 발전력, 수행력이 최대화, 극대화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직업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겠죠. 페이지 54쪽입니다. 표준화된 계약이 요구하는 것. 표준화 계약 하에서는 누구나 다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열심히 노력해 재능을 증명하긴 해야 했지만 비로소 처음으로 누구나 기회의 사다리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런 표면상의 약속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표준화된 기관들의 판단 기준에 맞춰 뛰어난 우수성을 증명하면 누구든지 사회 최상의 기회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여긴다. 표준화 계약은 일직선의 길을 따라 걸으면 누구나 방사선 의사나 특허 변호사, 경영 컨설턴트, 포춘 500대 기업의 임원, 아이비리그 교수가 될 기회를 공평히 누리게 된다고 약속한다. 단, 그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되 그 똑같은 일을 동료들보다 더 잘해내야 한다. 같은 수업을 듣되 더 좋은 성적을 내고 같은 시험을 치르되 더 좋은 점수를 받고 같은 졸업장 취득에 힘쓰되 더 좋은 대학에 다녀야 한다. 표준화 계약에서 성공하기 위해 따라야 할 주된 계명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다. 남들 모두와 똑같되 더 뛰어나라. 이 다크호스들이 결국은 그 내면의 충족감에 주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다크호스들은 개개인성에 주목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개개인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또 표준화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살고 있던 표준 시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는 표준화의 시대였어요. 다 똑같은 일을 주죠, 회사에서. 그 똑같은 직무는 똑같은 일을 하게 되고 표준화된 문서에 맞춰서 그 주어진 프로세스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그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기준에 맞는 재능을 가진 사람만 주목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 문서 처리 업무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요. 이건 회사에서 필수적인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기 굉장히 유리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런 문서 처리 기능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먹는 거에 탁월했던 사람들은 이건 뭐야? 쓸모없는 능력이잖아. 사회에서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럼 약간 기회의 형평성에서 조금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미 사회에서 인정받는 재능을 타고나서 굉장히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전혀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표준화된 뭔가 그 룰에 따르는 사회에서는 그 표준화된 기준에 맞춰서 뛰어난 우수성만 증명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최상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표준화 계약은 굉장히 그 개인의 뭔가 노력을 굉장히 중시한 사회입니다. 왜냐면은 다 똑같이 주어진 표준화된 그 기회 속에서 이것을 하냐 못하냐는 결국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다코스들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다코스들은 개개인성에 주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재능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어떤 요구를 어떤 능력을 요구하느냐 여기에 이제 주목했기 때문에 다코스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 그것은 바로 사회가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 표준화된 사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표준화된 사회가 아니라 개개인성에 주목을 하는 시대가 왔고 이렇게 변화된 시대 속에서는 자신의 개개인성에 주목을 해왔던 다크호스들의 능력이 발휘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유튜버들 중에서 먹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 먹방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지만 과거에도 그랬나요? 과거에는 뭐 많이 먹으면은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뭐 핀잔이나 들었지 이걸로 돈을 번다는 생각 한 번도 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의 표준화된 시대에서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고시 합격하고 뭐 그래서 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이런 출세 코스가 있었던 이런 출세 코스만이 성공의 방정식이었던 표준화된 사회에서는 이런 먹방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아예 제로였어요. 하지만 이제 개개인성이 주목을 하는 시대가 오면서 더 이상 그것만이 이제 성공의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성공의 방정식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고 먹방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이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다코스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뭔가 천직이라고 여기면서 남들이 바라봐도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이 시대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변화했다는 걸 인식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표준화된 뭔가 사회의 룰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적합한 환경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적합한 환경 속에서 나는 내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고 그러면 나는 이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크호스들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네, 다크호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총 3개의 영상으로 내가 리뷰를 할 거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